사형 최변. 응.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좀 올라와요. 아, 네, 본부장 회의 가야 하는데 무슨 일이에요? 집에서는 도통 네 할아버지 때문에 뭘 의논을 할 수가 있어야지. 내일이야. 물 들어온 김에 노 저어야지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혼인 취소 소송 시작하려고. 뭐라고요? 아, 그건 이미 늦었어요. 이혼 수속 절차 밟으라고 할게요. 지금은 그게 빨라요. 오빠! 단번에 이혼 소송이 가능하면 뭐 나야 그 편이 훨씬 좋지. 예, 위자료 주고 합의하는 걸로 하시죠. 정말 왜들 이러세요? 저 이혼 안 해요. 우지환이가 위자료를 얼마나 내놓으려고 그러려나? 그놈 흔적을 뿌리까지 뽑을 수만 있다면야. 나도 돈 쓸 용의는 있는데 말이야. 아니요. 저 이혼 안 합니다. 오빠. 네 애를 가지고 그 장난을 쳤는데도 이혼을 안 해? 예. 안 합니다.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싶더라고요. 뭐야?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리를 살리고 싶다는 그 마음만은 진심으로 받고 싶었습니다. 게다가 회장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한테 특별히 부탁도 하셨고요. 할아버지가? 너무 간절히 부탁을 하셔서 도저히 거절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. 오빠 정말 고마워. 나 다시는 안 그럴게. 미안해 오빠. 넌 시끄러워. 가만히 있어봐봐. 너 처음부터 애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지? 네 애 살리겠다고 회장님 마음을 그렇게 구워 삶아대더니만. 이런 일로 헤어지면 세상에 어느 부부가 이혼 안 하고 끝까지 살겠습니까? 그래서 끝까지 눌러 앉아 있겠다고? 요 며칠간 소란스럽게 들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앞으로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.